김숙TV의 김숙입니다. 저번에 자취템을 소개했는데 엄청난 인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자취템 2를 준비했습니다. 자취한 지 27년이 됐고요. 그동안 쌓아놓고 모아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 개 사보고 실패하고 괜찮은 것들만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갑파도 보신 분들께서 굉장히 공감을 하시면서 그래 저거 정말 필요했어 했던 아이템이 몇 개 있었죠. 요거 앞치마 원래 오리지널은 이겁니다. 그냥 단순히 앞치마 아니에요? 앞치마죠 앞치마. 하지만 캥거루 앞치마 굉장히 깊습니다. 여기가 자취할 때 그 세타 확 빨았어. 양말이랑 후두둑 빨았는데 그걸 막 끼워 들고 막 오면 양말 우두두두 떨어지면서 침대에 소쿠리 사기도 애매하고 뭐 바켓스 같은 거 사기도 좀 애매하잖아요. 이럴 때 요거 사세요. 여기 안에 굉장히 넓잖아요. 양말 같은 거 걸러 가면서 떨어뜨리는 것들 여기다 다 넣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지퍼가 달려있어서 후두둑 빠져. 물 같은 게 있으면 여기 툭툭툭 털게 이렇게 걸어놓으면 되는 거죠. 이렇게 됩니다. 여기는 뭐 꼭 필요한 빨래찌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넣어놓으시면 돼요. 이렇게 방수 재질이에요. 끈 조절 다 됩니다. 이거 그다음에 요거 불이 밝아지죠? 요게 이제 센서로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계속 불이 들어오는 거고 조나단한테 사가는 건 30cm를 사갔어요. 요 긴 거 긴 거일수록 좋더라고요. 자석이 되거든요. 자석으로 딱 붙여놓으면 그냥 센서 등이기 때문에 불이 켜져. 그리고 충전식입니다. 거기 막 구멍 뚫어가지고 전선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제가 다용도실에 불이 꺼졌거든요. 그리고 요거 한 개 설치했는데 저는 요거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. 그러면 진짜 필수템 같은 거 하나 좀 할까요? 교포 언니들이나 미국 언니들은 다 이걸 갖고 다녀. 해외에서 사셨던 분들 있잖아요. 매번 이걸 갖고 오는 거지. 저게 뭐지 했는데 이게 기능이 있더라고. 요거 거기서 요거 잠깐만 기다려봐. 봐봐. 이거 혹시 초록통 아시는 분 본 적 있어? 본 적 있는 거. 본 적 있지? 네. 다 본 적 있는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. 이거 어떻게 하냐면 야채를 여기다 다 보관해. 이게 엄청나게 오래 가는 거야. 이것도 며칠 됐어. 이게 지금 며칠 된 거예요? 며칠 된 거야. 근데 쌩쌩해. 내가 생각했던 기간보다는 훨씬 더 길게 했어. 안 씻어서 넣으면 더 오래 가고 씻어놓을 때는 물러지거든요. 물이 있으면 모든 게 그래요. 키친타올 하나 깔고 해놓으면 더 좋고 치킨 아깝잖아. 몇 개 안 남았을 때 이거 굳이 냉동실 가지 마세요. 냉동실 갔다 오면 맛이 완전 달라져. 냉장고에 여기 딱 밀병에 넣어가지고 한 박 싹 데워놓으면 그냥 배달된 거야. 그냥 요거 시리즈가 있는데 자취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수박 엄두를 못 내요. 왜? 다 못 먹을 것 같으니까. 너무 많이 잘라주면 반만 툭 잘라가지고 바람 통해도 돼. 슬쩍 묶어놔요 그냥. 근데 이거 되게 오래가. 비닐에 이렇게 싸서 하나 놔두고 나머지는 좀 잘라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용기에다 딱 넣어놓으면 아침에 나갈 때 들고 나가면 돼.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오래가. 그러니까 우리 자취생들도 먹을 수 있어. 이제 수박 한번 사세요. 근데 이거 무슨 기능인지는 모르겠어. 왜 그렇대? 별명이 우주 비닐이래. 나사에서 쓰는 우주인들이 야채를 먹고 싶잖아. 우주 비행사들이 처음에 그 우와, 우주 비행사들이 처음 썼던 거래요. 갑자기 좀 달라 보이는데? 30번은 더 써야겠는데? 먼저 자취를 하려면 혼자 있으니까 뭐 이동하기 굉장히 힘듭니다. 이런 카트는 그냥 쓰죠. 밖에서 계속 쓰던 거라 이게 좋지. 이거 빼 쭉쭉 올라가거든요. 그리고 여기 끈으로 묶어. 너무 좋죠. 이거 너무 편하죠. 요것도 필요하지만 냉장고라든지 농 같은 거 식탁 같은 거 쇼파 같은 거 질질 끌고 다니지 마세요. 네 개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요거는? 네. 원래 이거는 이제 바닥에 들어가서 돌리는 용인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려. 그래서 여기다 바퀴를 끼면 돼. 이건 안 올라도 되잖아.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올려. 됐어요? 일로. 네. 오. 아니 반대로 해. 한 손으로 해? 그냥? 한 손으로 해.
부분 살짝 빼면 돼요. 퇴근할게요. 다 옮겼습니다. 네. 사모님, 다 옮겼어요. 예. 다음은 옷걸이. 내가 돈을 벌면서 내가 사고 싶었던 옷들을 막 사게 되는데, 제가 처음에 썼던 옷걸이가 이런 옷걸이였어. 편한 옷걸이지. 약간 이게 커브요. 옷걸이가 요만한데 이거 한 20개가 안 걸려. 이 옷걸이 자체가 너무 두꺼워가지고. 그래서 내가 바꾼 게, 아, 좀 작은 걸 바꿔야 되겠다. 이걸 바꿨어요. 자국이 너무 남는 거예요 이게. 그래서 아, 오케이. 그래서 일자로 사자. 요거 일자잖아요.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가지거리가 없고 잘 흘러내려. 근데 뭘 사지 고민하다가, 정리의 왕이잖아요. 정리하시는 분들 옷걸이가 너무 깨끗한 거야. 봤더니 이거래. 이 옷걸이인 거야. 4분의 1 정도 돼. 그리고 사이즈 봐봐요. 얘가 더 커. 더 크죠.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어깨를 감싸줘. 어깨선이 막 띵! 요렇지는 않아요. 그리고 나시 같은 거 있지? 여기다 걸어. 혹시 넥타이 같은 거 할 때는 여기다 걸어. 그리고 바지는 여기다 걸어. 그리고 요거 다 돌아가야 되고, 요거는 아시는 분 많을 텐데 요거는 캔에 따개. 전 요거 한동안 모았어요. 요거 요렇게 넣어놓잖아요? 요렇게? 여기다 하나 걸잖아? 저 다음 옷 이렇게 걸 수 있으니까 다섯 개 정도 걸잖아요? 반팔티 같은 거는 너무 괜찮아. 옷장 작으신 분들은 요거 필수입니다. 저의 옷걸이 변전사는 여기서 마무리. 그냥 뭐 부족해? 좀 더 꺼내놓을까? 네. 요거 어때? 요거 두 단계 있고, 요거 뭐야? 여기 뭐 있어? 어? 이거 뭐야? 구멍 왜 있어? 여름 필수품. 모기. 사실 모기 요즘 되게 못됐잖아. 걔들 이제 발가락 사이 같은 거 물고 가잖아. 야간치 같이. 손가락 사이 물고 가잖아. 되게 재수 없잖아 걔네들. 요거. 나는 이거 안 바꾸는 걸로 막 30일, 40일 거 이거 쓰거든요. 여기다 이렇게 해. 어지간한 건 다 맞아요. 요것도 충전식입니다. 그리고 요거 실온제 있죠? 2시간. 4시간? 8시간? 8시간 해놓고 자면 되지. 밤에 무서울 때 이렇게 하나 해놔. 수면도. 캠핑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 텐데 타공팬이에요, 타공팬. 이게 이제 뭐였냐면 이거 이제 딱 접어줘. 이거 캠핑용품 하시는 데서 나온 거예요. 워낙에 이제 지포, 오징어 이런 걸 많이 굽는 걸 좋아하니까 후라이팬 하면은 후라이팬에서 그 기름 쩐내 같은 거 막 올라오잖아요. 그럴 땐 요걸로 해. 구워볼까요? 아, 자. 이게 이제 저 집에서 이제 불만 내기가 좋아. 이렇게 또 치코가 맛있게 구워졌습니다. 아기. 만 원대부터 있으니까. 더 필요해요?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? 그럼 저희한테 댓글로 문의 남겨주십시오.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 자취 실댕이들, 우리 잘 먹고 잘 살자! 파이팅! 잘 살자!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! 할 수 있어!